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고성에서는 오는 2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6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최평 후보는 고성군 부군수 출신으로 30년 넘는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시장 경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기호 2번 백두현 후보는 고성군의 조선해양과 에너지산업,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성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고성이 바뀝니다. 고성군의 미래를 바꿀 단 하나 후보 백두현입니다. 기호 4번 공화당 김인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아 깨끗하고 부정 없는 고성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상근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새고성 개발본부와 종합사회복지타운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저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통영상공회사 회장으로서 고성 통영의 경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에 제 책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호 6번 무소속 이재희 후보는 고려대 행정대학원 총학생의 출신으로 중앙정부와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군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의 부채를 좀 갖고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관리를 잘해서 따듬어놨습니다. 이제 경제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호 8번 정호용 후보는 고성군 의원을 두 번 역임하면서 고성군 군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장, 그래서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선관위는 오는 18일 재선거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